딸 왔어. 어서 와. 연우는 어린이집 잘 갔어요? 명인의 딸 지혜 씨인데요. 사실 처음 식당 개업을 제안한 것도 지혜 씨였답니다. 딸이 사장님이에요. 저는 주방이라는 사람. 걱정이 처음에는 많았죠. 어머니가 그 같은 지역에 30년 이상 사셨어요. 근데 정말 그냥 저 하나만 보고 내려오신 거니까 좀 부담감이 있었죠. 딸 지혜 씨 하나만 바라보고 제주도로 내려와 타지에서 시작하게 된 인생 2막의 도전. 처음 오픈했을 때는 저희가 하루에 밥 두 그릇 팔고 막 이랬어요. 밥 두 그릇 팔고 그것도 한 그릇은 공짜로 드리고 아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두 그릇 팔면은 우리 라면 먹을 값 좀 벌었다 하면서 신나서 집에 가고 그랬어요. 아, 처음에는 내가 갇혀있는 느낌이라서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은 엄청 좋아요. 내가 살아왔던 중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 행복 담긴 밥상을 맛보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들. 가게 문이 채 열리기도 전부터 대기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여기 항상 웨이팅이 있긴 있어요. 항상 웨이팅이 네. 있어요? 일단은 제주 느낌이 많이 나서 너무 좋고 반찬들이 너무 맛있고 정갈하고 재료도 너무 신선하고. 오전 11시.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맞이하는 명인. 오픈과 동시에 물밀듯 밀려온 손님들로 어느새 가게 안은 인산인해. 오픈런을 부른다는 명인의 음식. 우와, 맛있게 받았지. 음식을 보자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탄성. 긴 기다림을 보상받는 기분이라는데요. 항상 다 완밥하고 나가는 곳이에요. 완밥을 부르는 모녀의 밥상. 그런데 손님들이 맛있게 드실수록 주방은 더욱 바빠지고 오히려 만석이 되어야만 한숨 돌릴 수 있는 우픈 상황이 생긴다는데요. 첫 타임은 숨도 못 쉬어요. 근데 더운데 죄송해요. 그늘도 칠 데가 없고 그래가지고서 많이 미안해요. 겨울에 추울 때하고. 늘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아 밥을 짓는 명인. 골라먹는 재미는 덤. 제주를 품은 각양각색 솥밥을 내는데요. 이 인기 만점 모녀의 솥밥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제가 메뉴 개발해서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고 제주도에서 나는 걸로 하기가 수월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나는 특색 있는 재료를 사용해 저마다의 맛을 살린 다섯 가지 솥밥. 여기에는 딸 지혜 씨의 도움이 있었다는데요. 제가 어머니보다 제주도에 2년 정도 먼저 내려와서 제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 음식 솜씨로 제주도 재료들 사용해서 음식 만드는데 제가 조금 옆에서 말씀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모녀가 가장 처음 선택했던 식재료는 바로 이 딱새우랍니다. 제가 원래 게장도 좋아하고 새우장도 좋아하는데 딱새우를 보고 왜 이걸로 담근 장은 없나 싶어가지고 그때 어머니한테 제가 제안을 드렸었어요. 또 우리 딸이 새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서 제가 만들었어요. 딸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서 탄생한 딱새우장. 그렇기에 그 맛은 더욱 깊고 진하다는데요. 이거는 새우 간장을 끓여가지고 3일 동안 숙성시킨 새우예요. 딱딱한 껍질 때문에 주로 국물 요리에 활용되던 딱새우. 명인 모녀의 손을 통해 새로운 요리로 재탄생했습니다. 이게 보기보다 많이 어려워서 처음에는
여기 뾰족한 부분에 찔려서 파상증도 많이 있고 그랬어. 손질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새우의 신선도를 지키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다는데요. 새우장 담글 새우 찾는 것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생물을 사오면은 저희가 맞는 선도가 안 나와서 다 한 10만원, 20만원 하는 물건들 다 채로 갖다 버리고 막 이랬었어요. 운 좋게 딱 제일 좋은 배에서 선동하는 업체를 찾아가지고 거기하고만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 새우와 딱새우는 어떤 맛의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 새우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지 않은데 쫀득쫀득한 맛이에요. 여기에 또 하나 맛의 한 끗. 지금 안 치는 거는 딱새우 간장밥이에요. 다른 데는 안 들어가는데 딱새우 간장밥에는 버터가 들어가요. 따로 고소한 맛을 책임져줄 버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딱새우 간장밥의 풍미를 높여줄 명인표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데요. 우리 딸하고 이제 그냥 막해서 먹어보고 파를 숙성시켜서 먹어봤는데 파를 숙성시킨 게 훨씬 더 맛있어서 파를 숙성시킨 게 될 거예요. 달걀 하나도 그냥 쓰지 않고 밥에 가장 어울리는 맛을 찾은 모니어. 달걀도 하루 숙성해서 사용한답니다. 한 달 동안은 연습을 했어요. 그냥 되는 거는 없습니다. 노력의 시간을 통해 탄생한 간장 딱새우는 손님들 무한 주문을 불러온다는데요. 그 맛에 숙성 달걀장으로 활용 점정을 찍었습니다. 저는 딱 딱새우가 제일 맛있어요. 너도 나도 놓칠 수 없는 이 맛. 손님들 주문이 끊이질 않는데요. 숙성된 달걀장으로 취향 따라 간을 맞춰주고 여기에 딱새우장 넣어 비벼주면 입안에서 펼쳐지는 맛의 콜라보. 밥도둑이 따로 없답니다. 골고루 잘 비벼 입속으로 직행. 먹고 또 먹는 마성의 맛이라죠. 다른 집 음식점의 딱새우 음식에 비해서 굉장히 신선해요. 네, 탱글탱글해요, 새우가. 간장이 짜지 않고요. 감칠맛이 있어요. 네, 그리고 조미료 맛도 안 나고 정말로 오랜 정성 들여서 숙성된 그런 간장 맛이에요. 조금 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손에 묻은 양념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답니다. 한 번 맛보면 두 번 찾게 된다는 손님들의 최애 메뉴 딱새우장. 그 매력에 흠뻑 빠져드는데요. 딱새우장의 매력에 빠진 또 다른 손님. 하얀 쌀밥에 슥슥 비벼 먹으면 집 나간 입맛도 찾아준다는 원조 밥도둑. 그리고 떠오르는 신종 밥도둑도 있습니다. 아, 이것은 제주도에서 나는 건풋이에요. 풋을 생걸 따가지고 말린 거. 한 30분 정도 쓰렸다가 삶아서 이제 톱밥 재료로 쓰는 거. 제주 바다의 향을 가득 품은 톱과 찰떡궁합을 이루는 또 다른 재료의 만남을 준비 중인데요. 이거는 이제 풀소라 톱밥. 톱만 이렇게 놔뒀다가 밥 나갈 때 풀소라를 넣어요. 제주에서 난 톳을 듬뿍 올려서 돌솥에다 밥을 먼저 지어줍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먹기 좋게 썬 풀소라까지 푸짐하게 올려주면 쫀득하면서도 톡톡 튀는 식감이 매력적인 풀소라 톱밥이 완성됩니다. 뿐만 아니라 표고버섯을 넣은 솥밥도 있는데요. 표고버섯 유명하고 좀 귀한 버섯이에요. 육질보다. 재배하기가 까다롭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버섯이 육질 거보다는 맛이 훨씬 더 깊고 진해요.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훨씬 더 맛있고 살도 더 통통하고. 자연 그대로의 재료로 맛을 내는 명인의 솥밥. 이 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버섯에 미리 양념을 해둬야 한다는데요. 표고 버섯밥에 넣을 양념을 만드는 명인. 간단하게 맛을 내기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제대로 맛을 내는 게 철칙이랍니다. 천연 재료를 사용해 명인만의 비법으로 한 소끔 보글보글 끓여주면 명인표 진한 양념이 완성됐습니다. 네, 이건 저희 집 맛간장이에요. 이걸로 양념을 하거든요. 다른 거 조미료 같은 거 안 쓰고. 조미료 사용은 노노. 뭐 설탕 같은 거는 안 넣고 과일, 양파, 대파로 단맛을 내는 거예요. 천연 재료와 명인표 맛간장으로 양념을 해준 뒤 버섯을 위에다가 듬뿍 올리고요. 요즘에 제주도에서 많이 나는 이 미니 단호박 요걸 썰어서 위에다가 표고버섯하고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정성스럽잖아요. 그 정성스러운 마음에 시간의 마법이 더해지면 비로소 한라 버섯밥이 완성됩니다. 한 그릇에 담뿍 담긴 정성을 알기에 손님들의 사랑 역시 넘쳐난다는데요. 제주의 건강한 자연을 품은 버섯밥 역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번 맛보면 푹 빠지고 만답니다. 이런 건강식 자연 밥에 이렇게 되게 푸짐하잖아요. 여기 우빈도 들어가고 버섯이랑 배추랑 이런 건강식? 뭐 집에서 먹을 수 없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집밥보다 더 집밥 같은 엄마의 마음이 담긴 따뜻한 한 끼입니다. 다음으로 준비하는 또 다른 맛. 이거는 제주도 앞다리살. 전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얘기하면은 보쌈, 수육 뭐 그러는데 제주도에서는 이런 이제 나무 도마에다가 올려준다 그래서 돈배고기라고 그래요. 보쌈하고는 좀 개념이 틀려요. 보쌈에는 이제 뭐 보쌈 김치, 보쌈 속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된장 양념 볶은 거에다가 돈배고기 도마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돈배고기. 이 돈배 고기를 삶을 때도 명인만의 방법이 있다는데요. 고기는 삶을 때 이 껍질이 비계가 위로 올라오게 넣어야 돼요. 살이 올라오면 부스러지니까 고기가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넣고 있어요. 딴 집에는 이제 뭐 된장만 넣는다든가 그러는데 저는 소금, 된장, 간장을 넣습니다. 타지에서 내려와 현지의 맛을 내기 위한 명인의 고민과 노력이 담겨있는 돈배고기. 흑돼지를 쓰지 않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는데요. 흑돼지는 구워 먹을 때는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삶으면은 기름기가 빠져가지고 맛이 없고 퍽퍽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하얀 돼지 써요. 명인만의 방식으로 잘 삶아낸 돈배고기. 여기에 비법이 담긴 양념장까지 더하면 별미 중에 별미가 완성됩니다. 이 돼지고기를 사용한 또 다른 메뉴. 제가 강원도에서 어렸을 때 배고플 때 먹던 김치밥이에요. 돼지고기 아까 앞다리살 양념한 거를 먼저 올리고 돈배고기랑 같은 고기인데 이제 여기는 살코기만 이렇게 넣어요. 살코기만 양념해서 넣고 이거는 이제 당근 김치 양념해 놓은 거를 잘 숙성시켜 가지고 여기다가 돈배고기 삶은 거를 위에다가 예쁘게 세팅입니다. 어린 시절 먹었던 김치밥에서 얻은 아이디어 덕에 탄생한 메뉴. 담백한 돈배고기와 알싸한 김치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메뉴. 곤드레 지슬밥,
강원도 정선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제주도 말로 감자를 지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슬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곤드레 지슬밥. 곤드레와 감자를 품은 곤드레 지슬밥. 특유의 구수한 맛과 향으로 손님들의 취향을 저격하는데요. 특히나 이 메뉴는 제주도 현지인들에게 더욱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동네 주민이어가지고 어머니가 여기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사장님도 진짜 엄청 유쾌하시고 반찬들도 되게 정갈해가지고 저희가 즐겨 찾는 곳이에요. 네, 완전 여기는 제주도민들한테도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처럼 많은 사랑을 받는 명인티어 솥밥. 명인이 이 돌솥밥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돌솥밥이 집에서 해먹어봐도 좀 정성스럽고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밥이 다 따뜻해야지 맛있는 재료라서 돌솥밥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마음만큼이나 음식에 대한 진심도 남다른데요. 그 했던 거 자기 뚜껑을 찾아서 덮습니다. 왜냐하면 맛이 변할까 봐. 여기 세 가지는 그냥 뚜껑, 빨간 거는 빨간 뚜껑, 뿔소란 톱밥은 파란색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모든 밥 종류대로 뚜껑이 다 달라요. 하나하나 명인의 마음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인이 자신 있게 추천하는 별미가 있다는데요. 바로 가지튀김입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가루가 후스닥이끔 놔둬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그야말로 겉바 속촉의 진수를 보여줄 가지튀김. 명인만의 독특한 레시피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는데요. 한 입에 오물면 뜨거워도 멈출 수 없는 이 맛. 맛에 반하고 먹는 사람 입가에 미소가 지게 하는 말 그대로 행복한 맛을 자랑합니다. 여기 올 때마다 한 번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튀김옷이 얇고 겉바속촉이 진짜 맛있어요. 새로운 곳에서 서로 함께 의지하며 마음과 온기를 담아 차려내는 모녀의 밥상. 제주도 오셔가지고 같이 보낸 시간이 육지에서 있었던 30년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둘이 같이 매일 바닷가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어렸을 때보다 더 큰 추억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좋았어요. 계속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더 좀 이렇게 정성스럽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싶고 진짜 소중한 음식을 만들어서 제가 하다가 그걸 그대로 우리 딸한테 물려주는 게 제 꿈이에요. 따뜻한 온기를 담아내는 명인의 요리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